올해 양파 농사가 유례없는 풍작이죠. 하지만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뚝 떨어져 농민들은 오히려 울상이라고 합니다. 경기도는 양파 농가를 돕기 위해 양파 소비 촉진 행사를 열었는데요. 경기북부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득 쌓인 양파를 썰어 볶습니다. 굴소스와 닭고기를 넣어 완성된 양파덮밥. 반찬으로 아삭한 양파장아찌까지 맛이 일품입니다. 오늘 도청 구내식당 메뉴는 양파가 주재료입니다. 양파로 만든 음식이 특식으로 나온다고 해서 맛이 없을까봐 너무 고민됐었었는데요. 요리가 하나하나 다 정성이 들어가 있고 너무 맛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특식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내식당에서 구매한 양파만 1,600kg. 경기도가 양파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양파 소비 촉진 행사를 열었습니다. 북부청 평화광장에서 양파 직거래 장터를 마련한 겁니다. 작년 대비 양파 가격이 3분의 1 가격으로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저희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요 금액 그대로 농민들한테 가서 보전되기 때문에 훨씬 농민들한테는 이득이 되는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대형 매장이나 온라인보다 15에서 25% 정도 저렴한 가격에 양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요리에 양파가 들어가거든요. 직거래니까 또 다른 마트나 이런 데보다 좀더 싸잖아요. 그때는 와서 보니까 진짜 양파가 크고 아주 좋으네요. 이틀간 열린 직거래 장터에서 1,800kg 양파가 모두 팔렸습니다. 양파는 정말 우리가 먹어야 식품 중에 귀중한 거기 때문에 우리 북부의 주민들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양파를 많이 사가지고 우리 생산 농가들을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양파는 껍질째 신문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최대 30일가량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